짜장면, 볶음밥, 짬뽕, 국물 이렇게 해서 7,000원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복짜면을 이렇게 반반 그릇에 안 주고 당연히 사이즈는 작지만 한 그릇씩 온전히 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는 먹어본 적은 없고 배달만 시켜서 먹었는데 배달비가 없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30분인데 기온이 30도를 오르고 있습니다. 땀 흘리기 싫어서 방구석에서 이곳 화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달만 시켜서 어디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2분 정도 걸립니다. 매장에서 먹으면 짜장면 2,500원인가 봅니다. 대박. 중국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짜장면 짬뽕의 맛을 보면 이곳 화원은 배달 중국집에서는 맛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볶음밥은 계란의 비중이 많고 햄과 아주 조금의 채소가 들어갔습니다. 짜장 소스에 비벼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다만 여기는 간의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짜게 만들어서 배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탕수육은 평타, 쟁반짜장은 꽤나 맛이 좋습니다. 제가 이곳 화원에서 한때 배달을 많이 시켜서 잘 압니다. 짜장면이 3,500원 꼴이니 가격 정말 싸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볶음밥을 짬뽕 국물에 말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일반 밥과는 다른 고소한 풍미가 제대로입니다. 이렇게 짬뽕밥의 느낌을 스치듯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돈 7,000원으로 벌써 짜장면과 짬뽕밥을 먹었습니다.